봅시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취중필담 코너입니다. 취중필담, 취중필담. 그 왜 하는 거야?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빨간 코님, 빨간 코님 지금 무슨 저기예요? 딸랑딸랑. 아니 딸랑딸랑 아니고 저거잖아 이거.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환영합니다. 롯데 계열사의 그 시그니처 같은 거죠. 주차 요원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렇게 안내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주차 요원처럼 여러분들의 읽고 싶은 열망을 제가 잘 받아서 빨간 코님 쪽으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맡은 진행자 김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빨간 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코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룬 내용을 글로 잘 포장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글선생, 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선생입니다. 예, 지금 오랜만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오래 기다렸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네.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작품을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선정한 작품이 도둑맞은 편지, 똑같이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이었죠. 네. 주인공도 같았습니다. 귀팽이라는 네. 탐정이 나오는 두 번째 단편 소설을 저희가 읽은 거죠. 세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3부작 중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마리로제의 미스터리랑 다른 단편이 있고, 네, 그 다음 작품이에요. 이건 좀 이제 시간적 간격이 더 있어요. 저도 3부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만 몰랐나 봅니다. 예, 이거 기억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마리로제 미스터리라는 얘기를 빨간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알라글자 탐정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건너뛰고 도둑맞은 편지라는 작품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 빨간코님께서 주신 도전 과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여기 이제 뒤팽이 추리를 하는 과정과 이 뒤팽에게 사건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쥐 경찰청장? 이게 번역본마다 직위가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 사실 좀 여러 판 번으로 읽었는데 지금 뭐라고 좀 통일을 해야 될지 G씨라고 합시다. G씨 G경찰 경찰 G씨 G경감 이럴까요? G경감 G하니까 좀 그렇네요. 불어로 하면 뭐 자하 뭐 이런 이름이겠네요. 우와 뭐라고 하는데요? 불문학 전공이십니다. 저도 완전 불분명합니다. 그냥 대충 해봤고요. 그러나 어쨌든 G경감과 D팽의 그 추리 네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였나요? 네.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저희가 읽어보기로 했죠. 네. 그 선생님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는데요. 빨간코님이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편지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만 기억나요. 저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제가 또 세 줄 요약해야겠네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거의 고정 코너죠. 네. 빨간코님의 줄거리 세 줄 요약 시작입니다. 이 왕실에 높으신 어떤 여성분께서 애인이 보낸 편지를 눈앞에서 도둑 맞아요. D 장관이라는 사람한테 도둑을 맞습니다. 편지가 도둑 맞았다. 네. 여왕이 아닙니까? 이것도 번역 여왕이 아니라 왕비 아닙니까? 왕비? 왕비라고 된 것도 있고 네. 제가 읽은 데서는 또 이제 귀부인이라고 귀부인? 우리 왕비라고 통일할까요? 아니요 귀부인으로 하죠. 진짜요? 네 그래요. 한번 가져와 봐요. 뭐라고 돼 있나.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귀부인이었어요. 그 귀부인으로 합시다. 네 다수결로. 그래서 이 귀부인이 지 경감한테 그 편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못 찾아요. 지 경감은 도둑맞은 편지를 찾는데 실패했다. 네. 그래서 디팽한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오고 디팽은 돈을 받고 네, 찾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찾았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디팽은 돈을 받고 편지를 찾아 돌려주었다. 지난번과... 이미 사실 찾은 상태에서 돈을 받아요.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번과 비슷한 구조네요. 이야기는. 네.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해결 못한다. 맞아요. 디펭은 해결한다. 네. 그렇네요. 빨간꾼님 이제 세 줄 정리인데 뭐랄까 세 줄 정리 느낌이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좀 더 임팩트 강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방님께서? 지금 제가 한 번씩 해드렸잖아요. 아, 그 방점 팍팍 찍어주시는 거. 네, 네. 이제 빨간꾼님께서 이렇게 빵빵빵 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만족스럽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니, 진행자 주제. 게스트가 뭐라고 하면은 네 그래야죠. 뭘 불만을 얘기하고 그래요. 저러다가 하참 어쩌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빠영꾼님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몸 건강하시고 이따 갈 때 제가 홍삼 챙겨드릴게요. 네. 홍삼 드시고 다시는 아프지 마십시오. 네. 저도 주나요? 그 선생님은 당연히 주시겠죠. 그 하차할 테니까. 네. 그 선생님. 홍삼 안 주면 하차해요. 그 선생님도 홍삼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아, 원래 그 선생님 캐릭터가 이렇게 욕심 많으신 분이 아니고 약간 청렴 결벽하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왜 그러신지 방송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제가 무슨 홍삼에 무슨 뭐 욕심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홍삼 안 드려도 되는 걸로. 그래도 주셔야죠.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그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네. 여러분들의 사랑이 시급합니다. 제가 여러분 두 분 그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홍삼까지 챙겨주느라고 아주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기다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들에게 홍삼 같은 존재. 일단, 도둑맞은 편지라는 게, 글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탐정소설의 기본적인 뼈대만 남겨놓고 보니까 네. 완전히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도둑맞은 편지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훔쳤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범인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읽었던 모르그가의 살인 같은 경우는 네. 범인이 숨겨져 있었던 네. 거죠. 아 예리한 지적이네요. 홈즈 시리즈를 비롯해서 저희가 뭐 본격 추리소설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작품들은 범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이제 밝혀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후더닛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데 어? Who has done it? 줄임말이겠죠. 근데 이제 탈락시켰어요. 의문을 탈락시켜서 이제 후더닛이라고 줄여서 부르기. 아, 줄임 한 번에 확 줄여서? 네. 누가 했는가? 후더닛. 그렇네요. 그런 수수께끼의 구조를 많이 차용을 하는데. 이 후더닛이라는 게 어떤 장르인가요? 어떤 서사의 하나의 이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탐정소설의 여러 가지 서사의 갈래가 미스터리. 있는데 네, 미스터리에서 후더닛을 많이 차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말에 누가 누구인지 딱 드러나는 방식. 네. 긴장을 높여가다가 그렇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다 아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떻게 찾았을까. 오히려 그 범행 방식보다는 탐정이 어떻게 추리를 해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좀 후더닛에서 벗어나서 범인이 누군지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추리 방법을 써가지고 또 이 사람을 또 엿먹이는가 범인을 거기에 다시 초점 맞춤. 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후더닛의 양상과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렇네요.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빨간꾼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그 이 추리 방법을 비교해 보라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와 이거는 뭐 뻔하잖아. 이 사람이 숨겼겠지 뭐. 그거 뭐 잘 찾겠지 뭐. 그래서 아우 참 지루하다.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소설이 뭐 이렇게 전개되는 맛도 없고 그냥 뭐 범인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보라는 거야? 라고 좀 투덜거리는 심정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그 히치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스릴러 장르의 거장이신. 그분도 사실 장르적 재미를 굉장히 영화를 통해서 많이 선사해 주신 분인데 이분도 후더닛을 싫어하셨대요. 후더닛이 던지는 질문이 너무 이제 좀 단순하다고 생각, 단순하고 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서스펜스에 훨씬 더 방점을 찍어서 그걸 창출하는데 훨씬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죠. 서스펜스라고 하면은 약간 많이 우리가 듣는 용어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서스펜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스티븐 킹의 쓴 그 글쓰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유혹하는 글쓰기. 예, 유혹하는 글쓰기에서도 서스펜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본인이 그 가장 잘 쓰는 장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희가 네. 서스펜스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의미는 불분명해요. 이 지연되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뜻도 있고 뭐 매달 긴장감이라는 뭐 뜻도 되고 하는데 아, 그 자동차에 서스펜션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말인가 보네요. 매달려 있다 뭐 이런 매달려 있다 서스펜드라는 이제 동사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파생된 명사이니까 아무래도 그럼 정확하게 네. 무슨 뜻입니까? 서스펜드. 그러니까 긴장감인데 그 누벨바가 감독들이 프랑스 이제 누벨바가 감독들이 히치콕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트리퍼 감독이 히치콕과 대담을 나누고 그걸 책으로도 내고 최근에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그 나눴던 대담 자체가 근데 그 책에서 트리퍼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 영화의 서스펜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서스펜스를 중요시한 감독한테 바로 그 질문을 던졌더니 그 히치콕 감독이 탁자 밑에 이 폭탄이 설치되는 과정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그 탁자를 놓고 두 명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그때 관객이 느끼는 게 서스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지와 이 여기 작중에 인물이 알고 있는 지의 갭이 생기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네. 분명히 지금 뭔가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있어. 네. 그 존재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데 분명히 적이 있는데 네. 그거를 등장인물을 몰라. 그렇죠. 네. 거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네. 이 관객이 느끼는 네. 감정.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식 격차, 정보 격차에서 오는 네. 거네요. 네. 서스펜스라는 게. 서스펜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정해진 결말이 바로 안 일어나고 지연된다 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지연되는 데서 오는 그 안타까운 이런 감정, 긴장감. 네. 여튼 그 히치콕은 그걸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것과 구별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객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걸 몰랐었는데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 갑자기 식탁 밑에서 폭탄이 팍 터져버리면 그건 서프라이즈고 아, 그렇네요. 관객이 그 밑에 폭탄물이 설치되는 과정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면 그건 서스펜스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히치콕은 그런 걸 잘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걸 재밌게 구성하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전 사실 봉준호 영화 보면 봉준호도 그런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는 생각을 네. 서스펜스 네 서스펜스 창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는 생각을 많이 기생충도 사실 가장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 작중 인물들만 천연덕스럽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그렇죠.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장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떨지는 모르지만 얘네들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큰일 봤어요. 날 것 같은데 저 안 봤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안 본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역시 배 선생님은 평범한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일단 노 나중에 명절 특집으로 나올 때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명절 특집으로 나올 만해요? 아니 나오겠죠 당연히 뭐 상을 몇 개나 받고 그러니까, 아카데미 수상작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어떤 애국심을 불태우는 영화의 대명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설날에 한번 걸어봅니다. 아 예 네. 설날 내년 설날 내년 설날 네. 빠르게는 추석 네 추석 아유. 특집 영화로 네 기생충 아 그렇죠 이것도 박제되겠네요. 맥컬리 네. 영원히 고통받는 맥컬리 컬킨처럼 크리스마스에는 나오는 분이죠. 봉준호의 기생충 추석 특선 영화로 박지되는 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다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 근데 사실... 또 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너무 네. 유익하네요. 재밌네요. 모르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돼. 자주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도둑 맞은 편지가 서스펜스를 구축하고 있거나 그렇진 아니한데요. 아, 네. 네. 범인을 이제 애초에 밝히고 시작한다는 점이 또 독특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보죠. 그래서 그 빼랑코님 질문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좀 답답했어요. 보면서 아니 이 경감이 그렇게 샅샅이 찾았는데 편지를 못 찾아? 일단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어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든달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누구니 뒤팽이 들어가서 되게 직관은 아니죠. 어쨌든 딱 알아채고 아 저게 그 편지겠구나 하고 알아채서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둘을 좀 비교하면서 봤을 때 저는 좀 아니 경감이 분명히 무슨 편지함이니 서류함들을 다 낱낱이 뒤졌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왜 저걸 발견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의아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직접 관련 없는데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 예, 예. 그 사람이 심리 뭐 상담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떤 남편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자신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 안 좋은 인상을 줬어.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 싫었던 거지. 아, 무의식적으로 네. 찾고 싶지 않아서 네. 그 있는 부분만 가면 왠지 네. 건너뛰고. 왠지 건너뛰고. 당연히 이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편견이나 어떤 고정관념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여기서 무의식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이 자기 아픈 부모를 지극히 이렇게 봉양하는 걸 보면서 부인에 대한 마음이 풀어졌대요. 그때 책을 발견했다. 뭔가 히스테리에 대한 임상 네, 예. 보고서 예. 이런 데 적혀 있었던 네. 사례인가 봐요. 뭐 직접 연관은 안 되겠지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경감이 엄청 그 자기의 추리 과정을 설명을 할 때 네. 뭐 틈새도 다 바늘로 찔러보고 네. 책장도 다 넘겨보고 네. 엄청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조사를 한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네. 뭔가 그 조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다. 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못 찾은 거겠죠. 나중에 그 디펭은 엄청 쉽게 찾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춰보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책을 꼭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나와. 그러다가 정신 놓고 멍하게 있어. 어, 저기 있네?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저는 가끔 어떤 일을 하냐면 네. 제 돈이 있잖아요. 네.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10만 원이면 10만 네. 원, 이거 20만 원, 20만 원 이거를 네. 숨겨놔요. 일부러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디다 딱 숨겨놔요. 그러면 저 잊어버리고 생활해야지? 그럼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어우 과거로부터 온 선물이야. 아 저렇게 너무 행복해요. 기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돈을 찾는 때 그 기쁜 기분이 있잖아요. 좀 이상한데? 이건 뭔가 또 쓸데없는 소리 잠깐 네. 했고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또 그것도 그래요. 디펭이 또 놀랄 만큼 쉽게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장관이랑 쭉 대화를 나누다가 저기 저 편지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저기 구겨놓은 거를 보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편지처럼 가장을 해놨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걔를 쏙 집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놓았을 것이다 라는 걸 포착한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었잖아요. 경감과 디펭 사이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네. 거예요. 경감이 이거를 다 떠들떠 봤을 텐데 왜 거기서는 그 편지를 꺼내서 내용을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아, 그런가요? 이거 사실 지금으로 치면 진짜 형사 봤으면 요 위에 이렇게 펴져 있는 거 다 봤겠죠. 근데 그런 거라서 안 봤다는 아니, 거잖아요. 아니, 지금 같은 지금. 경우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후터 보고 뭐 편지가 있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편지가 흔하지 않지만 네. 그 당시에는 모든 서신 왕래가 편지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덜너덜한 편지도 많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데 보관할 거면은 뭐 이렇게 쑥 훑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봤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데니까 다시는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찾아본 데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첫 단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훑어보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는 다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감도 찾을 때는 네. 이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냐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네. 겉모양이 어떤가 이런 거 위주로 찾았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딘가 굉장히 꽁꽁 숨겨놨을 것이다 라는 거기 그 틀에 얽매였던 게 사실은 결정적인 하자였던 거잖아요. 경감 수사 방식에서.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네요. 네. 이 경감이
이제 디팽한테 처음에 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네. 편지 내용도 어떤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겼다를 되게 자세히 설명한 네.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경감이 찾을 때도 아마 아, 이 편지가 그대로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편지니까 네. 손상 없이 그대로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쵸. 찾았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 됐던 거죠. 전제를 그렇게 깔아놓고 간 거죠. 그래서 뭐 건물 사이즈도 자로 재가면서 이렇게까지 네.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바했어요. 예, 대단하게 수색을 벌였는데도 안 나왔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귀부인의 부탁을 들어줘야 자기가 승진에도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있을 테니까 엄청 열심히 찾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그러면 뭐 뒤팽이 경감이랑 다른 점은 뭐야? 눈이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팽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곧 뒤팽이였던 거죠. 장관이 곧 뒤팽이다? 네. 처음에 장관이 그 귀부인이 편지를 딱 놓는 걸 보고 바로 알아내잖아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쵸. 이걸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네,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눈치가 아주 빠른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편지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보고 또 그 당시에 그 귀부인도 거기다 둔 이유가 숨기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면 오히려 그게 중요한 건지를 모를 것이다 알아채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 뒀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막 옷 속에 숨긴다든가 아예 안 보이게 했을 텐데 아이고 뭐니 이렇게 네. 근데 슬쩍 거기다 두잖아요. 아이고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슬쩍 그 두는 거 그걸 보고 어? 저기다 슬쩍 두는 걸 보니 저거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디팽도 평범하게 이렇게 둔 곳 거기를 보고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둘의 사고 방식이 같았다는 그쵸. 거죠. 추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허를 찌르는 네. 이제 추리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디팽이 똑같이 따라서 해봤다. 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디팽이 그 G 경감과의 추리의 차이가 있다라면, 네. G 경감은 자기 방식대로. 방식대로만 네. 조사를 한 거고, 뒤팽은 장관처럼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다. 네. 그런 거죠. 네. 아, 그것도 듣고 보니까 엄청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범인의 입장에서 범인의 입장. 입장을 취해볼 수 있다는. 아, 말하자면은 빙의해서. 네, 빙의. 내가 장관이면 그 말하자면 무당 같은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오이 장관님 오셔라, 장관님 오신다 하고 자 장관님 눈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근데 그거 하나 그런 능력 자체 하나의 지적 능력으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뒤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디팽이 디팽 본인도 이제 그런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또 이제 그 D 장관이 숨긴 곳을 알아내는 거죠. 아,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네. 그 소설 내용을 보면 이 경감은 아, 이 D 장관 이 돼지 같은 놈. 그곳은 이제 별거 아닌 놈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뒤팽은 아, 이 사람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어. 네. 높게 평가하죠. 그렇지, 이 사람을 평가절하는 게 경감의 실수야. 이런 맞아요, 말을 맞아요. 하죠. 네. 그 D 장관이 그냥 정치인일 뿐만이 아니고 시인이기도 하다는 걸 또 되게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의 사고라는 게 사실은 뭔가 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적 사고랑 또 이거를 대비시켜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되는 이 작품 안에서 얘기되는 수학적 사고는 좀 지경감처럼 법칙에만 딱 얽매여 있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걸로 좀 이제 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경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 법칙 아니면 이제 그런 룰 자체에만 이제 얽매여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디 장관은 그걸 넘어선 시인이기도 한 아. 그리고 일치와 다른 이제 사람에 대한 일치 능력까지 가진 더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고 디팽과 사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네. 그 시인의 능력이라는 게 네. 우리가 또는 경감이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좀 말이 안 되고 이상하고 추상적인 네, 욕설이나 감성적이고 단순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감성적으로 읊조리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훨씬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봤어요. 저는 이제 디펭이 디 이니셜이 D잖아요. 네. 근데 장관도 지금 이니셜이 D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더블 D.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사실 네이밍을 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읽었어. 한쪽은 탐정으로서의 디펭, 네. 한쪽은 범죄자로서의 맞아요. 디펭. 이렇게 보면 셜록과 모리어티. 맞아요. 네, 그런 관계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렇네요. 그 장관이 그렇게 부인의 감정이입해서 편지의 네. 존재를 알아챈 것처럼 네. 디펭도 장관의 감정이입해서 이게 저 편지라고 알아차렸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뭐랄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중점적인 의미가 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된 방식도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여왕과 그 여왕이 그 편지를 감춘 이유, 그러니까 그 귀부인이 편지를 감춘 이유는 갑자기 이제 그 D 장관과 자기 남편이 들어와서였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왕과 D 장관과 그 귀부인의 관계와 그렇죠. 이후에 그 편지를 둘러싼 G 경감과 범인인 D 장관과 뒤팽의 관계가 사실은 또 반복이 된다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라캉이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뭐라고요? 라캉이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라캉이에요, 라캉.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반복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 귀부인은 누구로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D 장관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네. 두 번째에서는 장관. 네. 그 다음에 찾아낸 장관은 네. 두 번째에서는 디펭이 되는 거고. 마치 모리어티와 홈즈처럼. 네. 있는 건 못 보는 그 이제 귀부인 남편이 위치는 이제 뒤에서는 G 경감이 이제 위치를 경감으로. 네. 그 참. 막강인지 새우깡인지 어려운 얘기를 잘도 하시는데 물론 이게 또 저희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살펴보면은 또 그런 반복적인 구조 안에서 네. 상징 체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네. 또 뭐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이제 김밥님의 전문 영역이잖아요. 무의식과 실체가 네.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거는 저기서 내용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고 싶시다에서 정신분석을 할 때. 그때 하면 되겠네. 말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듣다 보니까 이 네. 구조가 반복된다는 말만 가지고는 저희가 네. 원래 이 책을 감상하려는 목적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사실 이제 라캉뿐만이 아니고 뒤에 뭐 데리다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 이론가들이 이 도둑맞은 편지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이 소설은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뭔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주는 굉장히 영감을 또 김밥님도 하나 이런 하나 붙여보세요. 좀 있으면 이런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프랑스 철학자들의 이름이 일단은 되게 특이합니다. 라캉, 데리다 뭐 이거 데리다는 아버지가 네. 저기 뭐예요? 보통 서양은 직업이잖아요. 네. 뭘 대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리다는 무슨 뭐 와이셔츠 대리다 그렇죠? 락경은 라면으로 만든 락강 뭐 이런 거. 짜파구리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 좀 이름이 이상해서 저도 그런 이름 만들려면 일단 이름부터. 근데 좀 멋있기도 하네요. 락강. 그렇죠. 네, 김밥보다 훨씬 멋있지 않아요? 발레리 뭐 이런 거. 아라공 뭐 이런 거. 그런 이름 하나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이런 얘기에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러게요. 이 뒤팽이라는 탐정이 보여주는 이 독특한 능력이 무엇이냐 결국 네. 경감과 차별화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걸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저희에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석을 할 때 뭔가 이런 게 비슷한 능력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네? 이 정도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펜과 D장관 거울처럼 약간 거울처럼 쌍둥이처럼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쌍둥이 같은 혹시 곳... 쌍둥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숨겨진 동생이나 형 아닐까? 배다른 동생? 네. 원래 이 일란성 쌍둥이들은 서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둘이 알던 사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작품에서도. 맞아.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막. 그러니까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서
집에 막 가가지고 막 가지고 이런 거 보면 오, 그 홈즈 보면 네. 아까 모리어티 말씀도 하셨지만 네. 형 있잖아요 형. 네 비밀 요원. 예 무슨 그로프트죠? 마이크로프트. 네 마이크로프트. 뭐 MI6요? 그거 이제 드라마이고 네. 원래 작품에서 또 형이 나오잖아요. 형이 정부 관련된 일을 하는 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디장관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이 셜록 홈즈의 형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원래 형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형이 형인 것 같아. 형이 디펭을 한번 깐 거야. 놀린 거야. 놀린 거지. 그걸 복수해 주려고 형 집에 찾아간 거예요. 네가 그래 봤자 내 손바닥이 하고 딱 가져온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보면 뭐 시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계략은 네. 누구한테는 어울리는데 누구한테는 안 어울린다. 그 누구였죠? 근데 그렇게 그 글씨체까지 다 아는 사이라고 했단 말이야 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글씨체를 알아?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러게요. 새로운 진짜 가설이 제시가 충분히 될 만하네요. 말하자면은 실제 형 동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면 이걸 수도 있겠다. 의붓 형제. 아, 그렇지. 입을 서로도 그렇지. 몰랐으나. 아니 아니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아 진짜요? 뒤편이 서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 물고 뜯고 싸우는 거지. 디장관은 가문의 후광을 입고 장관이 됐고 그리고 얘는 서자여서 머리가 아주 좋지만 머리는 좋지만 탐정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야. 그치. 아. 그 밤에 활동하면서 그렇네요. 아 이것도 이런 그 내적인 비밀이 저희들의 뇌피셜이죠. 완전 뇌피셜인걸. 날카로운 추론으로 밝혀낸 게 아니고요. 아 근데 되게 일리 있어요. 완전 일리 있죠. 네. 여기서는 그 둘의 관계가 직접 언급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도둑맞은 편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안 했지만 이제 뒤에서 후대에 이 탐정소설을 모범으로 생각해서 어쩌면 창작을 해나간 사람들은 여기에 저희처럼 생각을 다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4부작인 거야. 그 D 장관이 이제 다시 디팽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사건을 꾸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위험에 빠뜨려. 디팽이 죽어요. 오. 죽은 줄 알았던 디팽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홈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D 장관 라이즈. 아 그렇네.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네요. 저희야 이번 기회에 에드가 앨런 포의 네 번째 디펭 소설을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게요. 에드가 앨런 포 공인. 그렇지. 공인? 셜록 홈즈도 셜록 홈즈 재단에서 공인해 주는 작가가 셜록 홈즈 얘기를 계속 써요. 어 진짜요? 네. 이번에 저번에 나온 거 있는데 실크하우스의 비밀인가? 있어요. 몰랐어요. 아 그럼 새로운 셜록홈즈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계속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셜록홈즈가 주인공인데 코난 도일이 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창작 방법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네. 특히나 히어로물 같은 경우 이어받아서 예, 코믹스에서 출발한 원작자가 네. 있지만 뒤에서 이제 스토리 작가들이 계속 네. 바뀌면서 창작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하나의 캐릭터를 두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뒤팽을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 뒤팽의 숨은 이복형과의 네.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미스터리를 창작하고 뒤팽의 숨은 형은 사이코패스예요. 디장관 같은 사람. 디장관. 뭐랄까? 사이코패스인데 시인이야. 그래서 이제 디장관이 쓴 시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시도 써야겠네. 이거 그리고 그 디장관이 누굴 납치해야 돼요? 화재를 납치해야 되겠죠. 친구를 납치해야 되겠죠. 그럼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뭐랄까 원래 에드거 앨런 포가 가지고 있는 이 뒤팽 연작의 느낌이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 화자가 납치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납치된 화자가 이제 서술을 하는 거다. 그 납치된 화자가 디장관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가 뭘 느끼냐면 이 뒤팽이네. 그렇지. 뒤팽하고 똑같은 애네. 똑같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아 줄거리 좀 이제 줄줄이 나. 근데 막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네. 뭐 이런 거지. 그쵸. 가치관의 차이야.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딱 해결이 되지만 역시 디장거는 사라지는 거죠. 잡히지 않는 거죠. 내용 나왔어요. 네. D
D장관이 뭔가 수수께끼를 내고 네. 이거를 디팽이 풀어야 돼. 풀을 못 풀면 네 친구는 죽는다. 그렇지. 전형적이네요. 재미없겠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잘 쓰면 원래 전형적인 스토리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재미가 있죠. 항상 새로운 것만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와서 요거에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씩 입혀서 창작을 해보는 것도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 BBC가 셜록 홈즈 시리즈는 만들었는데 뒷팽 시리즈는 안 만들려는. 만약에 뒷팽 시리즈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 스토리가 이제 근데 너무 홈즈랑 비슷해서 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렇네요. 저희가 다음에 셜록 드라마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1편. 1시즌 1편. 아. 드라마도 봐야죠, 이제. 네. 빨강코님은 다 계획이군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어디 나온 거예요? 계획, 요새 사람들 왜 다 계획이 있네 그러던데? 기생충. 아. 그 기생충에서 나온 거예요? 네.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아, 계획? 전 안 봤으니까. 이제 글 선생님이 기생충 보는 날 우리는 한 시간 내내 기생충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안 본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아카데미 이제 상 휩쓸고 나서 전 아카데미 상 타니까 더 보기 싫던데 그래서 가서 보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약간 이해하는 거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안 본 명화 하나 있어요. 뭐요? 타이타닉. 아, 안 보셨어요? 아직도 안 봤어요. 우와. 타이타닉도 몇 번 했는데. 김관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그때마다 잘 피했습니다. 타이타닉은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서사나 이런 거나 뭐 별로예요. 그렇습니까? 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보고 싶어요. 이게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서 누가 비추하면 추! 하고 보고 누가 추하면 비추! 하고 안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참 누구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빨간코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뒷팽 스토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이 정도면 뒷팽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다 알았다. 네. 정말 알 만큼 다 안 것 같아요. 그럼요. 숨겨져 있는 이복형까지 작가도 모르는 내용 우리가 찾았으면 이제 뒷팽은 끝났어요. 거의 완벽하게 안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뒷팽 다음에 저희가 홈즈를 보는 이유는 뭔가요? 뒷팽의 이제 직속 후계? 후배. 후계자 후배. 아, 뒷팽이 사수고. 네. 홈즈가 그 밑에. 부사수. 네, 부사수. 오. 물론 홈즈는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홈즈가 뒷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네. 나와요. 타기보다는 작품에. 아, 그 뛰어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가 더 잘났다고. 아, 직접 작품 내에서 네, 뒷팽을 언급도 합니까? 네, 에드가 앨런 포의 뒷팽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럼 되게 강한 연관성이 있네요. 그럼요. 코난도일 사실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책 속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지금 벌써 2회째 뒷팽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처음 시작부터 하면 3회째죠? 3회째 뒷팽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홈즈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홈즈랑은 되게 비슷하다. 이런 홈즈랑은 되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셜록 홈즈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어요. 네. 사실 책을 읽어도 좋겠지만, 이제 이게 그 장편이어서, 저희가 이제 드라마 1시간 반짜리로 보고 또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 이번에는 드라마입니까? 네. 근데 드라마하고 원작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각색이 그 네. 캐릭터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각색을, 그러니까 굉장히 원작이 충실하게 각색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당분간은 꾸준히 이제 이 캐릭터를 좀 중심에 놓고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드라마를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캐릭터 측면에서? 네. 사건은 시대가 다르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를 바꿔가면서도 그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홈즈와 왓슨의 캐릭터와 그들의 이제 브로맨스 관계는 굉장히 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드라마만 보고 오고요. 네. 이제 드라마와 원래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는 네. 빨간코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는 저희는 꼭먹고 알먹고 코너예요? 그렇죠. 드라마만 봤는데 네. 원작하고의 차이점까지 일단 네. 학습을 기본으로 시켜주시는 네, 거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너무 편한데 쓸 말이 쓸게 엄청 많겠네요. 네. 네.
크룸즈와 디팽의 예. 차이점도 있고. 그렇죠. 아,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실 이제 유념에 그걸 유념에 두고 이제 그 먼저 쓰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 디팽하고 크룸즈랑 묶어서 알라그자 탐정론 그렇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묶어가지고 이제 아 탐정에 대해서 명탐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걸 추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홈즈의 얘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알라그이자 탐정론이 1단락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이 셜록 홈즈라는 건 워낙 명저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많이 네. 만들어졌어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가 같이 보고 얘기할 건 BBC 드라마, 10년 전쯤 만들어진 BBC 드라마 셜록에서 첫 번째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 아, 그 10년이나 됐어요? 벌써 오. 이제 2010년. 네. 와, 2010년에 2010년에 방영됐던 거 같아요. 그 뭐야? 컴버배치가 예, 그 베네딕트 네. 컴버배치가 처음 저희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던 그 작품이잖아요. 아, 그게 그렇구나. 야, 10년이나 됐구나. 그 다음에 우리 컴버배치 선생님께서 그 뭐냐 그것도 했죠. 그분도 선생님인가요? 예, 스마우그 그 뭐지?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 호빗을 했어요? 예, 빌보 베긴스 스토리 있잖아요. 호빗의 용이 있죠. 나쁜 용. 그 스마우그라는 나쁜 봤어요? 용이 있는데 네. 그 용 목소리 연기를 하셨어요. 아, 목소리 연기? 잘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니 닥터 스트레인지. 예, 닥터 스트레인지도 하고. 그게 벌써 10년이 많이 됐군요. 이미테이션도 있고. 그렇네요.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는 BBC 드라마의 맨 첫 번째 작품. 네. 제목이 뭡니까? 주홍색 연 아, 원작 그 책의 제목은 주홍색 연구인데 그 Study in Scarlet에서 그 피의 색깔 그 희생자의 피 색깔. 오늘따라 발음이 되게 좋으세요. Scarlet. Scarlet. 그 선생님 한번 네. 해주시죠. Scarlet. 단단한 돌 같은 분이세요. 네. 전 독일식 발음 좋아. 그렇네요. 독일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Scarlet. 그렇군요. 말씀해주시죠. 주홍색 연구인데 원작 제목은 드라마 제목은 분홍색 연구로 살짝 바뀌었어요. 아. 네. 분홍색? 핑크? 네. 네. 색깔이 그럼 드라마에서 바뀌나요? 뭐 피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왜 바꿨어요? 여기 이제 희생자의 그 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희생자가 입고 있던 옷? 옷이랑 아~ 네, 그 사람이 이제 소지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렁크가 핑크색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셜록 드라마를 쓴 그 BBC 작가 있잖아요. 네. 예, 헤드라이터가 아마 스티븐 모팟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영국 작가일 거예요. 네. 그 영드 제가 한동안 빠져서 열심히 봤었는데 유명한 영드들도 되게 그 작가가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되게 위트 있는 작품 그러니까 위트 있는 제목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재밌게? 핑크가 좀 퀴어들의 색이기도 하잖아요. 좀 있을라나요? 아. 그 여기 지금 홈즈의 형으로 나오는 사람이 또 각본을 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우로 출연한 사람이 각본도 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아, 셜록 드라마에. 네네네네.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게이시고 파트너랑 되게 산지 오래되셨고. 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퀴어 코드 되게 확실하게 신어놨는데 그래서 드라마에. 그 코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너무 근데 찾아볼 필요도 없이 너무 명확관화하게 돌출돼서 나와요. 그거야 빨강코님한테 나 명확관화 그렇죠. 그럼 빨강코님도 핑크코로 바꾸시죠. 핑크코 그렇죠. 핑크코 연구 그래가지고 이번 그 핑크코 연구 아니 분홍색 연구 네, 분홍색 연구란 드라마를 볼 때 저희가 곁들여 즐기면 좋은 술은 뭐가 있을까요? 분홍색 연구요? 분홍색 술이겠네요. 그렇겠네요. 옛날 분홍색 술? 분홍색 술? 아 분홍색 술 하니까 완전히 분홍색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 섞어 마셨던 레몬 소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성류를 복분자 소주 복분자 소주 성류 복분자 네. 소주 이것도 전통적으로 네. 저희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거랑 비슷하네요. 복분자주를 먹어도 되겠네요. 자몽의 이슬하고 비슷하네요.
자몽의 이슬. 자몽의 이슬 아시죠? 아, 저 근데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소주를 마시면 마셨지. 그냥 복분자주 같을까요? 복분자주는 괜찮아요. 그거 진짜 피색깔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렇군요. 진짜 피색깔이죠. 네. 그 원작의 진한 기운을 느끼면서 네. 복분자주를 한잔 하시고 네. 두 번째 잔부터는 약간 얼음이랑 물에 희석하셔서 네, 핑크색으로 즐기시면 되겠네요. 네. 추천 술까지 나왔는데 도전 과제가 안 나오는 거 좀 이상하죠? 도전 과제 아까 그 선생님께 살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아니 방금까지 사실 디팽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들여다봤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그렇죠. 화자가 극찬을 하는지. 근데 이제 디팽이 가졌던 능력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과 홈즈의 이제 그 특성을 비교하면서 보시고 뭐 글로 이제 두 문장 정도씩 그 이상 뭐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펜과 홈즈의 공통점과 차이점? 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네요. 찾아보면 있겠죠. 아마 있겠죠. 그 디펜이랑 홈즈가 추리를 할 때 그 발휘하는 추리력, 예, 추론 과정. 네, 요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홈즈는 뒤에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장편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그 홈즈의 추론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좀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모르그가의 살인과 도둑맞은 편지에서 디펜과 화자의 관계처럼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왓슨이랑 홈즈의 관계가 또 이제 각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충분히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홈즈가 후배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장편으로 사실은 작화가 된 것이다 보니 또 차이점도 분명히 또 있으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탐정 콤비는 어떤 형태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탐정 소설을 쓴다면 저는 좀 진짜 이렇게 어리고 사람들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소녀가 이 홈즈 같은 탐정 역할을 하고 좀 나이가 많고 아저씨 백치 백치미가 넘치네 백치 형님 형 오빠? 형 오빠 백치 오빠 이런 사람이 아. 이제 보조 역할을 해서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뭔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 한번 이제 써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도깨비 탐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고 저는 영혼 탐정 귀신이 탐정을 하는 거 아, 네 도깨 근데 근데 네. 너무 쉽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럼 너무 쉬워지니까 사건을 해결하는 게 도깨비가 조력자가 돼야겠구나 해서 어린이 탐정의 도깨비 조력자 이런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네. 도깨비는 무조건 공유가 나와야 되고 아 그러네 그 장르를 바꿔서 상대방은 당연히 뭔가 소녀 그렇지 도깨비를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면 이제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돼.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에 해결하는 사건은 그 도깨비의 원한이 묻힌 사건.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도깨비랑 헤어지게 돼. 어떤가요? 다 써주시네요, 또 내용. 소설을 줄줄이 뽑아주시네. 범인이 나빠서. 범인이 착해서. 범인이 나쁘기도 하고 착해서. 모두 좋았다. 이거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 도깨비 보셨었구나 나 안 봐가지고 저도 안 봤어요 그 대사 아마 어디서 자꾸 나오길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죽기 전 한 번도 안 갔었대요 근데 디펜이 프랑스 사람인 것처럼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소설을 썼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 뭔가 룩셈부르크 전혀 안 가본데 참 놀랍다. 이때는 또 사람들 뭐 이제 여기저기 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썼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막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배경으로 쓰고 싶다. 베트남 갔다 왔는데도 진짜 쓸 엄두가 안 나오고 안 나와. 제 생각에는 포 주변에 프랑스 친구가 있었겠죠. 아, 이것저것 네. 들었고. 얘기를 많이 해줬겠네요. 베트남 친구를 사귀시면 되겠네요. 코난 도일은 그럼 영국 사람인가요? 네. 아. 아시면서 왜? 아, 몰랐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도 지금 그 지구 밖에 있는.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면 밖에서 벌어지는지 외계인 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아니 그게 외계인 친구 완전 있게 생겼는데 이거 이 사람 이상하잖아.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작품 안에서 공간 설정이 사실은 작가하고 독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외계 행성이라고 하면 중력도 다르고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의 어떤 몰입? 이걸 위해서는 너무 멀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디펜과 홈즈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일단 도전 과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재미삼아 내가 만약에 탐정 소설 쓴다면 콤보로 나오는 콤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캐릭터들 가지고 한번 써볼까. 재밌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천만 관객이 드는 탐정 영화를 찍는다. 네. 라면 어떤 탐정 콤비를 만들어야 하는가? 저는 금방 떠오르는 게 쌍둥이가 탐정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일란성 쌍둥이가 두 명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범죄자를 막 현혹시키거나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도술 쓰는 느낌으로. 네. 쌍둥이 탐정.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디펜과 홈즈를 비교하고 자기가 만든 탐정 얘기들을 한 줄 한 줄 한번 저널에 이번 주에 잘 작성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빵강코님과 함께 탐정의 캐릭터를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쓰고 봅시다. 네.